야, 왜 박수를 돌려주세요? 타인이도 아닌데. 타인이 아니고, 벨라인이에요, 벨라인. 자, 이렇게 되면은 벨라인의 우리 저 2AM이 돌려주는 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얘기해야 되나요? 네네. 아, 얼마 전이었는데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뭐야? 있긴 있긴.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실명을 얘기해야 되나요? 예, 예. 네 명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요. 이름은 이야기 안 했어요. 강지영 씨. 네.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2PM 여러분들이요. 네. 왠지 숙소에서 방귀를 텄을 것 같은데. 그런지 궁금해요. 가끔씩 비트박스도 합니다. 아, 방귀 비트박스를. 대범이 형이나 준호 네. 같은 경우는. 네. 조용히 깹니다. 예. 그 다음 눈치를 살펴요. 이렇게. 예. 태균이 형은요? 네, 태균이 형. 태균이 형, 저희가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얼스트퀘이크 룸구라고요. 지진방구라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탁자가 움직여, 탁자가. 탁자가. 진동모드로. 샤이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수박하기 원래 생각이 뭘 싹 지나갔는데 설마 지금 끼시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 무슨 서로 아직 그것까지 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뻥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 어제 이런 질문은 제가 하셨죠. 그러니까 뭐 다 자요, 다 자는데 네. 제가 가끔 안 자고 있다가 네. 눈만 감고 있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럼 눈을 딱 떠서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이렇게 근데 저도 살짝 졸린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 예, 그래서 예. 약간 그거를 텄다기보다는 예. 물론 같이 24시간 매일매일 보니까 예. 숨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남자들끼리 뭐 어떠죠? 뭐 어떻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아이돌의 숙소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샤이니하고 2PM의 배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호 군부터 우리 숙소에는 이것도 있다. 저희는 비디오 게임기. 세 개나 있습니다, 세 개나. 세 개, 세 개. 야, 야, 난리 났어. 세 개나 있답니다. 잘사네. 자, 태균. 아, 저희 숙소에는 박스 채로 냉동관에 들어가 있는 닭가슴살이 있다. 이야. 닭가슴살. 닭가슴살. 예. 냉장고 안에는 닭가슴살은 물론이고요. 오호. 산지 직송 또 고등어 있고요. 고등어까지. 땡기는데요? 산지 직송. 네. 그럼. 탄성. 네. 좀 아, 비싼 걸로 네. 얹혀주세요. 가자. 별로 안 부러워요, 지금. 가자. 아, 런닝머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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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머신. 아, 좋다, 좋다. 자, 키군. 그 전주인지. 네, 뭐, 각종 운동기구나 조격기 뭐 이런 건 숙소의 필수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아, 가능성이 많은 친구입니다. 정말 이거는 어떤 숙소에도 없는 겁니다. 뭡니까?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 네. 달팽이! 네. 몇 마리나 있어요? 달팽이. 아니, 제가, 아니, 제가 비 오는 날에 네. 살짝 채집을 해서. 네. 아니, 근데. 아, 채집을? 네. 어, 달팽이 채집. 저희 이거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어, 다 이길 수 있어요. 저희 뭐, 2PM 샤이니 다 이길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조건 있습니다, 조건. 조건. 압승이다, 압승. 자, 그러면 말이죠. 네. 어, 여자 숙소도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승희 씨부터 시작합시다. 저희 숙소는요. 자리가 좋아요. 역도 세 개나 있고요. 주위에 대형 아. 마트도 있고요. 아, 예, 예. 아. 대형 마트. 제가 위치가 좋아요. 부동산 중개인처럼 말씀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처럼. 아, 제일 중요해요. 예, 예. 누나 씨. 맛있는 걸 담아놓을 수 있는 냉장고가 두 대가 있어요. 아, 냉장고 두 대씩이나? 두 대.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는요, 식탁에 의자가 네 개밖에 없어서요. 한 명은 뷔페처럼 서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 의자가 적어서. 그리고요, 니콜이 어디서 주워온 다리 마사지 기계도 있고요. 지금은 주워온 거 그러니까, 니콜 씨가 좀 이상해요. 저희 방송 마치고도 집에 자꾸 안 가고 여의도 근처를 자꾸 돌아다니더라고요. 하장 집에 가라 그랬는데. 치카 양은요? 저희는요. 네. 축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넓은 거실이 있어요. 아, 축구? 축구까지 할 수도 있는? 네, 그리고 거기에 연습할 수 있게 연습실처럼 거울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와, 진짜 넓은가 보다. 구하라. 언니들이 큰 방을
둘이서 쓰고요. 어. 저희 세 명이서 작은 방을 침대 세 개 가지고 쓰는데 저희는 침대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구하라 씨가 자랑이 아니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있어요? 네, 좀 불만이기도 하고요. 자랑거리가 딱히 없네요. 그러면은 OX 퀴즈를 또 전현만 아나운서가 준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신뢰를 기울였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에게 궁금한 파격적인 질문 밤새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다른 아이돌의 팬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결과 나왔습니다. 수영 씨 어디 가입해봤어요? 저는 동방신기의 팬카페에 가입했어요. 아, 진짜로? 그 이후로 저희 회사에서 아이돌, 남자 아이돌이 나올 때마다 다 가입했습니다. 와. 네. 태경 군은 어디 가입했어요? 아, 우선 원더걸스께 있고요. 예. 동방신기 선배님 것도 한번 가입한 적이 있었고. 더 훈훈하다, 훈훈하다. 투애인 거 가입했고요. 투애인 가입됐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저 원더걸스만 정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준회원이에요? 네. 나머지 손님, 손님. 혹시 운영자한테 등업시켜달라고 졸라본 적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막아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표 들어갑니다. 다른 그룹의 실수를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은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오, 다른 그룹의 실수를 보고 나도 모르게 웃은 적이 있다. 제시카 씨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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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태견 군. 태견 씨. 태견 씨, 여기 있네. 네. 네. 아! 야, 그 심심 소리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글라스를 딱 벗으면서 그 아주 굵직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찔렸어요, 눈에. 네. 네. 아, 제가 선글라스가? 그때 한참 웃었죠, 배꼽 잡고. 안 웃을래, 안 웃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찔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돌 특집에 저희들이 정말 귀한 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기 보충하실 수 있도록 이른바 전국 아이돌배 개인기 전쟁입니다. 전쟁 개인기 배틀. 1등한 팀에게는 한우가 증정됩니다. 한우 오시겠어요? 네. 네. 아, 한우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급 국내산 한우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투표는 냉철하게 벨라인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샤이니 여러분들부터 한번 가볼까요? 누가 먼저? 제가 할게요. 네네. 야, 오늘 좋습니다. 네, 언니 씨. 누구 성대모사요? 정현 씨 성대모사. 네, 예, 정현 군 성대모사인데요. 네. 산소 같은 너. 네, 혹시 아시나요? 예. 네. 네. 일단 정현 씨가 먼저 해주시죠. 정현 씨 하시죠. 딸 어저께 찔 듯한 투명한 내가. 네. 자, 언니 씨 갑니다. 시작. 가봐야지, 카라. 예. 아, 저 사실 태견 씨 그 선글라스 삐끗했던 거를 네. 재현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예. 네. 와, 아, 귀엽다. 네. Come back be my girl and come and be my girl. Come back be my girl and come and be my girl. 아, 귀엽다. 자, 이제 또 소녀시대 질 수 없죠. 예. 예, 네, 제가. 아, 수영 씨가 하시겠습니까? 예. 소녀시대도 개인기 담당이죠? 예,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이제 승현이 형이 2PM 분들과 했잖아요. 재범 씨가 애드립을 할 때 특유의 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대박. 투표 여러분들 좀 많아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 팀에서 이제 개인기를 맡고 있는 우영 군이 먼저 맡았어요. 네네. 언제 내가 맡았어요?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예. 아이돌 치고는 막춤을 예술로 춥니다. 아~